예, 안녕하세요. 키노입니다. 네, 이제 며칠 전에 그 인벤에서 1주년을 기념해가지고 트위치 생방송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발표가 된 게, 신세계 루피가 이번 1주년 스고 한정캐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세계 루피를 비롯해서 이제 일본판에서 나왔는데 아직 우리나라에 나오지 않은 건 총 10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10개의 스고 한정캐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양이 좀 상당히 많아서 1편, 2편 두 편으로 나눠서 5개 영웅씩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총 21개의 스고 한정캐가 나온 상태고요. 이번 1주년 때 루피가 나오면 이제 22개가 되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지금 3주년을 기념해서 제르마 상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31개가 되었거든요. 여기서 제가 미리 말씀드릴 게, 초진화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영상을 따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초진화를 제외한 그냥 스고 한정캐 정식적인 버전이죠. 일반 버전 그런 영웅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첫 번째는 신세계 루피입니다. 신세계 루피는 사실 이번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스고패스 미리 보기 형식으로 만들어 드릴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루피부터 이제 총 10개의 영웅이 남아있기 때문에 루피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피 같은 경우는 속속성이고요, 격투형 자유형이고요, 코스트는 55입니다. 자, 뭐 스탯은 뭐 워낙 그 레드카드니까 워낙에 좋긴 하죠. 당연히 그냥 선제효과를 한번 볼게요. 자유형의 공격력을 2.5배 올려주고요, 받는 데미지를 15% 감소시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선제효과고요. 만약에 이 신세계 루피가 피살기를 사용한 상태면은 그 피살기를 사용한 다음 3턴 동안 선제효과가 자유형의 공격력이 4배가 되고요, 받는 데미지가 15% 감소되는 것으로 변경이 돼요. 그냥 공격력만 2.5배에서 공격력 4배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살기를 좀 빨리 사용하느냐 늦게 사용하느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공격력 2.5배도 준수한 편이기 때문에 일반 몹들 구간에서는 그렇게 쉽게 깰 수가 있는데, 이제 공격력 4배는 마지막 보스전에서 이렇게 잘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말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콜로세움에서 조금 까다로운 게, 카오스에서는 스테이지 4에서 한번 강력하게 공격을 해야 되고, 스테이지 5에서도 막 강력하게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사기가 좀 두 번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이것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신세계 루피 덱을 잘 꾸릴 수가 있다. 그래서 2반 코프, 가차용은 2반 코프를 사용하면은 받는 데미지가 감소시키고 또 체력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 신세계 루피랑 굉장히 잘 맞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덱을 아예 짜서, 루피가 나오면 덱을 짜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필살기 같은 경우는 적 하나한테 공격력 60배의 속성 데미지를 가하고요, 3턴 동안 속기심을 유리한 슬롯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웅들의 속기심을 유리한 슬롯을 취급하기 때문에 슬롯을 강화시키는 영웅이랑 같이 있을 경우 굉장히 좋겠죠. 무려 3턴이면 굉장히 오랫동안 유리한 슬롯을 취급하는 거고요. 또한 역슬롯까지도 유리한 슬롯을 취급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필살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무려 4배의 공격배열 4배의 선장이 되는데, 두 번째 써있는 이신 루피라도 스킬 사용한 선장만 4배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신세계 루피를 조력자 선장까지 두 개를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선장 하나가 그 필살기를 사용하면은 모든 선장 다 뭐 이렇게 공격배열 올라가고 그러는데, 신세계 루피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스킬을 사용하면 그 선장만 공격배열이 4배가 되기 때문에 조력자 선장은 공격배열이 4배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 점을 유의를 하시길 바라고요. 스킬이 지금 제가 위에 써놓은 게 2단계이고요. 1단계 같은 경우는 8턴입니다. 스킬턴을 스킬작을 다 했을 경우에 8턴마다 스킬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선장효과가 공격배율 4배가 8턴마다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신세계 루피를 그렇게 사용을 하시려면은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검은 수영입니다. 검은 수영 같은 경우는 이제 기속성이 아시면 강인형이고 공격 1520 뭐 다 좋죠. 자, 선장효과는 격투형, 창격형, 타격형, 사격형이 있을 때, 모두 있을 때, 그 덱에서요, 덱에 파티를 짰을 때 모두 있어야 돼요. 모두 있을 때 공격력이 2.75배, 체력이 1.5배입니다.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검은수형 같은 경우는 야심형이랑 강인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두 그 격투형, 창격형, 타격형, 사격형이 속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원들 중에 겹쳐있는 것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격투형과 창격형을 같이 가지고 있는 영웅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그 두 개가 다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덱을 잘 짜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선제할 걸 중요한 게 바로 밑에 있는 건데, 지금 우리 팀의 방어 효과가 무효가 돼요. 방어 효과 있는 것이 다 무효가 되는데, 적의 방어 효과를 무시하고 일반 공격이 가능합니다. 자, 적의 방어 효과가 무시되고 있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표를. 이거는 이제 일본 사이트에서 제가 떠온 건데, 이게 글씨가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요. 데미지 감소, 그 다음에 데미지 무효, 그 다음에 히트 장벽, 배리어죠? 일정 이상의 데미지 컷.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검은 수염이 선장이면은 무시하고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근데, 쓰러지지 않는 거, 높은 방어를, 이런 거는 효과가 없는 건데요. 데미지 감소, 데미지 무효, 히트, 배리어, 일정 이상의 데미지 컷. 이거는 이제 다, 무시하고 공격을 할 수가 있다, 검은 수염이.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필살기라면 보면은 적 전체 체력의 30% 감소시킵니다. 이거는 이제 흰수염이랑 동일한데, 이거는 이제 선원일 때고요. 선장일 경우에는 추가로 하나 더 붙습니다. 모든 방어 효과를 간통시킨다. 모든 방어 효과라는 게 이게 또 그런 거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데미지 뭐 무효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간통시킨다. 근데 선장일 때만이요. 선원일 때는 흰수염이랑 동일한 스킬입니다. 그리고 능력 해방에서의 데미지 감소를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선장 효과 중에 1단계 방어 효과가 무효된다고 했잖아요. 그 데미지 감소가 능력 해방으로 다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점을 주의를 하시고, 검은 수염이 그러니까 선원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뭐 능력 해방을 데미지 감소 놓는 거는 상관없는데, 그 선장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능력 해방에 데미지 감소를 놓으면은 조금 아깝다. 다른 선원들한테 넣어도 되지만, 이 검은 수염한테 쓰기에는 좀 아깝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아카이누입니다. 아카이누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1주년 스구케로 이 녀석이 나오길 바랬어요. 신세계 루피보다 더욱더 간단하고 똥손에게 너무나 희망적인 영웅이죠. 희망적인 영웅, 이 영웅만 있으면 된다,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카이누를 원했는데, 아카이누가 나오지 않고 안타깝게 신세계 루피가 나왔습니다. 뭐 신세계 루피도 좋은 영웅이고 그 영웅을 더 원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좀 개인적으로는 아카이누가 더 좋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선장 효과를 볼게요. 일단 공격력이 1.25배고요. 힘슬롯이 나온 캐릭터는 1.75배입니다. 힘슬롯의 출현율을 또 상승시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덱을 짜든 상관없는데, 아카이누가 선장 효과, 선장이라면, 힘슬롯이 나온 어떤 영웅들도 그냥 공격 배율이 3.94배가 되는 거예요. 거의 4배입니다. 근데 힘슬롯도 출현율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필살기를 한번 볼게요. 적전체 공격력 125배 무소속 데미지 일단 가하고요. 힘슬롯 2회를 랜덤으로 교체를 한다. 2턴 동안 코스트 50 이상 공격력 1.75배. 코스트 50 이상이면은 결정캐랑 수고 안정캐가 다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웅들로 덱을 짜실 경우에 굉장히 강력한 그런 아카이노 덱을 만들 수가 있는데, 사실 모든 영웅들을 다 코스트 50 이상으로는 못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힘슬롯 출현율은 약 50% 이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힘슬롯이 나오고요. 그냥 신샹크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샹크스의 힘슬롯 출현율이 많이 나오듯이 아카이누는 힘슬롯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능력 해방에 자슬롯을 주의를 하시라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요, 아카이누 같은 경우는 자슬롯, 예를 들어서 밑에 선원들의 기속성이 있고 속수성이 있다고 쳐요. 근데 자슬롯이 있을 경우는 그 슬롯에 맞춰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공격 배율이 3.94배가 안 된다. 무조건 힘슬롯이 나와야지만 그 영웅들의 공격 배율이 3.94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슬롯을 능력 해방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다음에 이제 신세계 조로입니다. 신세계 조로는 아유 멋있네요. 예, 조로 같은 경우는 기속성 창격형이 야시며, 이 녀석은 기속성 창격형을 벗어날 수가 없나 봐요. 뭐 수행 조로도 있었지만, 자, 선장 효과를 보면은 1단계 대개 그 창격형 영웅이 5 영웅 이상일 때 창격형 공격력 2.5배, 체력 1.5배. 이전 턴에 적 한 기라도 격파했을 경우에는 공격력이 무려 3배입니다. 자, 체력이 뭐 낮아야 된다 뭐 이런 조건도 아니고, 이전 턴에 무조건 하나라도, 아주 일반 몸 하나라도 깼으면은 공격력이 3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해지는 그런 창격형 선장이고요. 만약에 하나라도 격파를 못했을 경우에도 공격력이 2.5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창격형이 5개 영웅 이상이에요. 그러면 하나
그럼 파티는 총 6개이기 때문에 하나는 창격형이 아니어도 창격형이 아니어도 이 선장학과가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골파우속 같은 경우를 같이 데려가서 적 공격을 턴 지연시킬 수가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덱을 짜실 수가 있습니다. 필살기 같은 경우는 적 전체 공격력 60%를 무속성 데미지를 가하고요. 자,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신세계 조로가 선장일 때에는 필살기를 사용하면 1턴 동안 창격형 공격이 2배가 돼요. 근데 선으로 있을 때는 창격형 공격이 1.75배가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그 수행조로가 창격형 공격력 배율을 올려주는데 선으로일 때는 사실 수행조로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수행조로는 2턴 동안 공격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신세계 조로보다 선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수행조로가 더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필살기, 선제 공격, 부활 모두 격파로 인정.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상대방이 선제 공격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이전 턴에 적 한 기라도 격파했는데 이게 공격력 3배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는데 아닙니다. 예, 상관없고요. 필살기로 잡아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부활. 부활을 예를 들어서 제가 죽였어요. 죽였는데 이 녀석이 부활을 했어요. 그러면 적 하나라도 이전 턴에 잡은 걸까요? 예, 잡은 거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공격력 3배 배율을 계속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캡틴 버기입니다. 버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쓰고 한정캐들 레드카드 나오기 전 많이 나오기 전부터 옛날부터 버기가 7매 됐으니까 이거 레드카드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고 장난으로 얘기했었는데 정말로 나와버렸죠. 자, 이 녀석도 좋습니다. 하나는 가지고 있을만 해요.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스탯은 많이 낮죠. 역시 버기다 보니까 공격력이 좀 많이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선장효과는 코스트 40 이하 공격력을 1.5배. 40 이하면 거의 모든 영웅들입니다. 웬만한 영웅들은 다 해요. 결전이나 수관전기 빼고는 모든 영웅들 답니다. 코스트 41 이상은 공격력과 체력을 반감시킨다. 그러니까 쓰지 말라는 거죠. 모험에서 획득한 보물 중 하나를 추가 획득한다. 자, 여기서 지금까지 바카라나 하루타인가요? 헬타인가? 예, 걔네들을 요즘 많이 사용을 하셨죠. 근데 걔네들은 일정 확률이 그냥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추가로 하나를 얻을 수도 있는 거고 못 얻을 수도 있는 거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캡틴 버기 같은 경우는 무조건, 왜냐면 레드카드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를 추가로 얻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미호크는 굉장히 쉽잖아요. 미호크를 돌았는데 버기덱으로 돌았는데 무조건 하나를 얻을 수가 있다. 그 나온 그 보물 상자 중에서 무조건 하나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럼 미호크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필살기를 한번 보면요. 슬롯을 랜덤 교체한다. 2턴 동안 코스트 40의 공격 1.75배다.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겠지만 괜찮은 공격 배율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화력이 낮기 때문에 쉬운 던전에서 좀 많이 사용됩니다. 버기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돌 수 있는 던전에서 버기를 데려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막 엄청나게 중요한 영웅이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또 있으면은 또 많이 사용되는 그런 영웅이거든요. 하나 정도 얻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주년 수고패스 한정키 그 이후 수고패스를 총 정리를 1편을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을 너무 많이 따라왔어요. 너무 많이 따라왔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나면은 진짜 이제 일본판을, 이번 이벤트 같은 경우도 난투전 같은 경우도 일본판에서는 없었던 거거든요. 한국판에서 최초로 열린 그런 이벤트입니다. 난투전도 일본판에서 이제 나중에 열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만큼 이제 일본에서도 한국 유저들을 아는 거죠. 이 녀석들은 빨리빨리가 안 해주면은 굉장히 열받는 그런 종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나.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을 잘 아는 거죠. 반다이도. 그래서 이번에 1주년 그 레드카드 때 불닭 2배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를 하면서 꼭 좋은 카드들 오시길 바랄게요. 예, 지금까지 키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